안녕하십니까. 12시 뉴스입니다. 민주당이 오늘 오후 의원총회를 열어서 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의 당론 채택 여부를 논의합니다. 네, 국민의힘은 사실상 대선 불복 행위라며 총력 저지를 예고했습니다. 첫 소식 한세현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민주당은 오늘 오후 2시 정책 의원총회를 열어 검찰 수사권 폐지, 이른바 검수완박 법안에 대한 의원들 의견을 듣습니다. 오는 6월 1일 지방선거를 앞두고 신중론도 제기됐지만 당론 채택에 무게가 실리고 있습니다. 실제로 민주당 윤호중 비상대책위원장은 오늘 아침 라디오에 출연해 해당 법안을 이번 달 국회에서 통과시킨 뒤 다음 달 3일 문재인 대통령의 마지막 국무회의에서 법안을 공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새 정부가 출범하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기에 그 전에 법 개정을 마쳐야 한다는 겁니다. 현재로선 6대 중대범죄에 대한 검찰의 직접 수사권을 경찰로 옮기는 방안이 유력합니다. 민주당 지도부는 집단 행동에 나선 검찰 수뇌부를 향해선 격앙된 반응을 보였습니다. 검찰은 사회 정의를 지키는 곳이지 정치 행위를 하는 곳이 아닙니다. 검찰의 도를 넘은 정치 개입을 즉각 중단해 주기 바랍니다. 국민의힘은 격하게 반발했습니다. 권성동 신임 원내대표는 대선 불복 의도냐고 발끈했습니다. 결국 대선 패배에 대한 대선 결과에 대한 불복이 거기에 또 담겨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법사위 소속 의원들은 민주당 이재명 상인 고문 부부의 비리 수사를 막기 위한 거라며 본회의에 법안이 상정되면 필리버스터 등 물리적 저지 의사도 내비쳤습니다. 정의당도 검찰이 자초한 논란이지만 당장 시급한 과제인지 의문이라며 법안 처리에 부정적 입장을 밝혔습니다. SBS 한세현입니다.